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우리 프리티 여러분. 꽃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우리 프리티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. 지난번에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아이들 둘로 데려왔잖아요. 그 아이들을 분갈이를 했거든요. 분갈이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 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왔어요. 제가 이렇게 차 한 잔을 들고 요게 이제 요 차는 무슨 차냐면 대추하고 칡차하고 도라지 세 가지를 섞은 차예요. 요거 이제 구독자님이 이제 말라 있는 그런 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요 차를 들고 이렇게 오늘 아주 햇살이 따사로워서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차도 한 잔 마시고요. 건강도 챙기고 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자외선 햇살도 따사롭게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1,000원, 2,000원짜리 이런 쬐끄만 아이들로 많이 키워봤어요. 키워봤는데 이렇게 이제 목대로 키우기까지가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이 목대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. 저도 지금 이 연봉도 처음에는 이제 목대 없이 왔었거든요. 지금 목대가 많이 생겼죠. 이렇게 밑에 보면 이 목대로 키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방법도 알아보고요.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 두 명을 이렇게 긴 화분에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좀 높은 화분에 길이가 좀 높은 화분 있잖아요. 이런 화분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. 네, 뉘엔의 진주죠. 뉘엔의 진주와 라일락은 참 많이 닮아 있어요. 아주 모습은 아주 흡사하게 닮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이 색감에서 좀 차이가 나요. 라일락 같은 경우는 색이 조금 연해요. 뉘엔의 진주는 보라색이 좀 더 진하답니다. 이렇게. 네, 좀 더 매혹적이에요. 애들이 좀 더 이뻐요. 그런데 이제 이 뉘엔의 진주와 라일락은 학명이 똑같아요. 학명이 뭐냐면 에케비리아 펄본 뉴른베르그라고 합니다. 그 라일락과 학명은 같지만 생긴 모습은 조금 달라요.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색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잎이 좀 얇잖아요. 이런 아이들은 물을 좀 좋아해요. 그래서 이게 봄, 여름, 가을, 하절기에는요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되고요. 뇌를 형성을 이렇게 굵게 요것도 지금 일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굵게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키우려면요 우짜라면 안 돼요. 일단은 연봉도 지금 우짜라지 않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대가 이렇게 일정하게 생긴 거예요. 그 목대를 일정하고 굵게 키우려면 이렇게 우짤하지 않게 키우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퍼플 딜라이트도 이게 생긴 게 좀 비슷하잖아요. 이렇게 애들이. 근데 요 속은 좀 다르더라고요. 이거는 라일락하고 뉘엔의 진주는 에케베리아 속이고요.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는 그라프트 페탈롬 속이에요. 생긴 건 많이 비슷한데 속이 다르답니다. 그래서 그라프트 페탈롬 이거는 학명이 그라프트 페탈롬 퍼플 딜라이트예요. 이름은 똑같죠.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. 네, 이 퍼플 딜라이트도 물을 좋아해요. 이것도 좀 얇잖아요. 입장이. 연봉도 마찬가지고 물을 좋아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봄, 가을, 여름에는 2주에 한 번씩 똑같고요. 이것도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통상적으로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주기에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. 이 아이들이 일단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우짜라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목대 형성을 해서 키우기가 쉽지 않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목대 형성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쁘게 키우시려면은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. 일단은. 그리고 바람과 햇빛에 많이 노출을 시켜주셔야 합니다. 그런데 햇빛도 지금 오늘 너무 강하잖아요. 이런 강한 햇빛은 애들이 싫어해요. 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봄볕이 특히 애들이 화상을 많이 입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차츰차츰 달구시려면은 차츰차츰 조금씩 이렇게 슬슬 내놔야 돼요.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렇게 요즘에 날씨가 거의 영상권으로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영하권으로 내려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갖고 다
내일부터 아이들을 이제 거의 여기다 내놓을 거거든요. 옥상에다가. 근데 이제 옥상에 내놓을 때 조심할 점은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완전히 노출시켜 버리면 안 돼요. 이렇게 좀 한 하루 종일 노출시키시면 안 되고 한 뭐 1시간, 2시간, 3시간씩 늘려 가시든가 아니면 약간 이 위에다가 그늘막 같은 거를 쳐 주시든가 하셔 가지고 이제 요 아이들도 이제 햇볕에 지금 뭐 조금 달군 상태고요. 특히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햇볕에 달구면은 요렇게 핑크빛으로 연한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더 진하게 듭니다. 예쁘게. 연봉도 지금 겨울 동안에 오히려 더 예뻐졌어요. 연봉은 요것도 이제 이렇게 좀 햇볕에 달구면 조금 더 예뻐지겠죠. 그리고 요것도 퍼플 딜라이트도 햇볕에 달구게 되면 조금 더 진해지고 보라색으로 더욱 진한 보라색으로 아주 멋지고 매혹적인 아이로 변한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분에 보면 약간 얇게 돼 있잖아요. 이 얇은 부분은 약간 우짜랐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우짜라지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목대를 쫙 형성해 나가려면요. 아이들을 좀 우짜라지 않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는 지금 참 수영이 예쁘게 됐어요. 밑에 아이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요 밑에서 이렇게 몇 개가 자구가 나와주면 참으로 예쁜 그런 수영을 형성을 해요. 요 라일락도 요 밑에 나와주길 바라고 있는데 글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면서 키우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요. 목대 형성하는 법,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갈이해서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목대가 형성된 아이들은 이렇게 좀 긴 화분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...마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휴일을 함께 보내는 것도 아주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